직장인의 이제 허언 두 가지인데요. 나 퇴사할 거야와 나 유튜브 할 거야입니다. 직장인분들 이제 유튜브 하신다면서 이런 말도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아, 나 이거 영상 올려서 대박 나면 어떻게 하지? 아, 이제 누가 나 알아보면 어떻게 해? 사실 이렇게 걱정하시면서도 속마음은 잘 되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얼굴이 팔리고 유명해지고 싶다. 뭐 저 같은 관종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천부적으로 잘 하신다면 모를까 일반적인 분들은 조회수가 잘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뭐 대박나자 이렇게 하고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오실 경우가 허다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취미로 그냥 자아실현을 하신다면 모를까 대부분이 이제 돈 벌려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셨을 텐데 많이 안 돼서 되게 속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 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썸네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썸네일에 이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갈 수 있는 마법의 세 가지 키워드를 적용해서 떡상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온라인 사업은 뭘까요? 저는 마케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케팅은 뭘까요? 뭐 마케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건 이렇게 인간의 심리를 건드려서 성공을 하는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유튜브가 조회수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업로드하는 유튜브 영상은 어디에 노출이 될까요? 유튜브를 이렇게 켜보시게 되면 영상을 눌렀을 때 옆에 이렇게 추천 영상이 뜹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을 하셨다면 구독자가 없을 테니 영상을 처음 업로드 하신다면 이렇게 추천이 떠야 누군가 보시겠죠. 영상을 업로드 하셨을 때 이렇게 추천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띄워주는 요소 중 하나는 유튜브 제목 그리고 비슷한 주제 태그 이런 거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구글, 유튜브 알고리즘이 해주는 거죠. 근데 이후에 이렇게 뜬 추천 영상을 클릭을 하는 건 누굴까요? 이것도 뭐 알고리즘이 해줄까요? 마우스가 뭐 저절로 움직여서 영상을 클릭해주진 않죠. 그러니까 결국 클릭해서 누르는 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내 영상을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띄워줘도 이 사람이 클릭을 안 누르면 조회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바로 눈에 띄는 건 뭘까요? 유튜브 제목을 잘 지어야 할까요? 한번 이렇게 홈 화면을 들어가 보시죠. 저는 썸네일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썸네일이 먼저 눈에 안 띄시나요? 제목이 먼저 눈에 띄신다면 몽골인 수준으로 시력이 되게 좋으신 겁니다. 왜냐면 보통은 휴대폰 모바일로 많이 보니까요. 근데 이제 이 썸네일은 글씨가 눈에 띌 수도 있고 이미지가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미지에 마케팅 이론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마케팅법은 한 2003년도인가요? 제가 중학교 때 신문에서 봤던 마케팅 3요소인데요. 20년이 지난 2023년에도 활발하게 먹히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심리는 시간이 지나도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좋아하는 3요소, 혹시 3B라고 혹시 아시나요? 베이비, 뷰티, 비스트. 그러니까 아기, 미녀, 동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만 들었을 때 아 하고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따라하면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하려면 이 대형 유튜버들은 어떻게 잘하고 있나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 TV 러셀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분의 영상 중에는 이렇게 쇼핑몰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출연을 하시는데요. 이 출연자는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92년생 정사장이라는 유튜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총 3편에 출연을 하셨는데 보이시나요? 11만, 12만, 그리고 123만의 조회수가 나온 영상이 있죠. 이 123만의 조회수가 나온 영상은 뭐 요즘 시대에 이런 평가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인이 나오는 3B, 이 뷰티에 해당하는 썸네일이죠. 이분은 이 정사장님 회사에 계신 여직원 분이십니다. 근데 마치 썸네일은 저 여자분이 월매출 1억 원인 20대 사장님인 것처럼 나오죠. 저 여자분이 영상에 아예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니까 저도 직원이라는 걸 알죠. 왜냐면 저도 저분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저 여자분이 저 영상에 안 나오면 100% 거짓말이지만 영상에 나오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은 썸네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라면 저 영상을 봤을 때 저 여자분이 나올 걸 기대하면서 눌렀을 텐데 아예 안 나오면 좀 화가 나겠죠. 하지만 그래도 나온다면 큰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적당한 낚시가 필요한 겁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헬스 유튜버 분들이 많이 적용하고 계시죠. 핏블리라는 분이신데 이분의 이 조회수 순위를 보면
뭐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자분의 몸매나 얼굴이 나오는 게 조회수가 높습니다. 강아지나 아기가 나오는 건 어떨까요? 에버랜드 채널의 영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핫한 팬더 후바오 영상이 조회수 1532만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귀여워서 보겠죠. 사람들은 귀여운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좀 인기가 많죠.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영상을 만드시고 썸네일을 만드실 때 조회수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3B 마케팅을 활용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주의하실 게 이미지만 나와야 하면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야 하고요. 글씨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애매하게 써서 이미지를 가리는 건 더 안 좋은 효과가 납니다. 이거는 이제 치즈필름이라는 웹드라마 채널입니다. 여기 출연하시는 여자분들이 너무 예쁘시죠? 그런데 여기 썸네일에 글씨가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여기 여자분들 외모만으로도 사람들은 충분히 클릭을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좀 글씨가 중요한 건 이미지보다는 글씨를 더 눈에 띄게 해야 하는 거죠. 돈 버는 영상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다들 썸네일에 글씨를 좀 우선시 하시죠. 얼마를 벌었다 하시면서 썸네일을 만드시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진보다는 글씨, 그러니까 금액을 얼마를 벌었다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자분들이라면 이렇게 썸네일에 사진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고요. 남자분이시라면 굳이 사진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유튜브 썸네일을 많이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더불어 좀 강의를 더 이어나가자면 최근에 유행을 하는 건 뭘까요? 짧은 영상 쇼츠죠. 그러니까 쇼츠에서 이 3B 이론을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자와 조회수는 더 빠르게 늘 겁니다. 그러니까 쇼츠는 좀 짧은 시간 내에 어그로를 많이 끌어야 하는데요. 저도 이 채널 외에 몇 개의 다른 채널을 운영 중인데 제가 운영하는 채널 중에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한 26만이 나왔는데요. 쇼츠는 말씀드린 대로 5초 정도 내에 시청자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처음 5초 내에 여자분의 이런 엉덩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조회수가 늘어나고 구독자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쇼츠와 3B 마케팅 이론이 조합이 잘 된 케이스인 거죠. 대신에 이렇게 좀 빨리 늘어나는 만큼 악플이나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꼬일 텐데요. 그거는 좀 여러분이 감당을 하셔야 할 리스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채널에서 쇼츠를 아직은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좀 돈 버는 주제는 특히 사람들한테 좀 거부감도 심하고 민감한데 굳이 이런 채널을 빠르게 키워봤자 저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엔 저도 좀 쇼츠를 하겠죠. 한번 이거 끝나고 어그로 끄는 쇼츠를 올려서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도 이제 유튜브를 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 천천히 채널을 키우시거나 좀 빠르게 키우시거나 하는 방법을 배우셨을 겁니다. 방법을 이제 알고 계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빨리 키울지 천천히 키울지 정하시고 이제 지금 바로 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조회수는 늦게 터집니다. 뭐 악플이 좀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악플이 뭐 별건가요? 조회수 잘 나오고 돈 잘 버는 게 장땡이긴 하죠. 이 정신병자들의 악플은 그냥 지우면 그만입니다.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또 제 채널 와서 보시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유튜브 빨리 실행을 해보시고 돈 버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